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교민 한 분이 오셔가지고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 구별 여부에 대해서도 같이 여쭤보고 계십니다. 이 구별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제외 국민, 아프리카, 가나에서도 여쭤보시고, 저 솔로몬 제도에서도 여쭤보시고, 독일, 프랑스, 캐나다, 미국, 너무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됐기에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고 있고 시민권자인데 제가 비거주자인 게 맞나요? 네, 원칙은 비거주자 맞습니다. 원칙은 비거주자가 맞는데, 그거를 국적, 그러니까 내가 미국 국적이다 해서 당연하게 내가 비거주자다 라는 등식은 성립이 안 돼요. 네, 그러면 국적이 중요하지 않다면 그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바로 그게 사람들이 애매하거든요. 뭐 법에는 뭐 국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처를 둔 개인을 말한다. 그러면 국내 주소를 둔 경우는 또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걸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 가진 때 뭐 국내 생계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뭐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뭐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등 뭐 이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그런데 이 개념 자체가 이연령 비연령이다 보니까 좋게 보면은 과세하고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거주자로 만들려 하고 빠져나갈 세금 안 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거주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 구별이 상당히 애매해서 불복이 너무 많아요. 상담도 많고 그래서 상담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네. 세금의 역사가 언제인지 아세요? 글쎄요. 모르시죠? 네네. 그러면 세금의 개념을 알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거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것만 알면은 모든 우리나라 세법을 다 알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세금의 역사는 두 명 이상, 인류가 딱 두 명 이상이면 강자가 약자한테 뜯어내는 게 돈이, 그게 개인끼리 말하면 삥 뜯는 거고, 네. 국가가 들어서 뭐 좋은 말로 해가지고 삥 뜯는단 말을 표현을 못하니까 세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강자가 약자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강자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약자한테 달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없으면 뭐 깡패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그래서 그거를 근거과세법률이다 해가지고 조세법률주의가 바로 그거예요. 네. 내가 내 영역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지켜주고 해서 내,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소위 말하는 나발이, 내 나발에서 너 사업을 했지? 돈 벌었지? 그러면 나한테 내놔 좀. 에? 그것이 세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나바리에서 내 영역에서 내 국토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영역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소득을 창출했어. 그러면 나한테 세금 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맞는데 내가 미국 국적이다, 프랑스 국적이다, 나 외국 국적이에요, 나 외국 시민권자요 이렇게 하면서 돈 안 내면 국가 입장에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죠. 성질 나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놔 라고 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거주자 개념이에요. 내 영역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지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거주자다, 그러니까 내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뭐 혜택이 있어야 순순히 내놓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대신 혜택을 주죠. 네. 세금을 줬으니, 세금을 내가 받은 만큼 내가 그러면 혜택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령 이제, 우리가, 주택을 팔잖아요? 그러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거주자는 1세대 1주택 혜택을 줘요. 그리고 또, 증여세 할 때, 배우자 증여공제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또 큰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배우자 증여공제도 해주고, 그 다음에 양도세 계산을 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가지고 뭐 60% 70% 해주는 것도 해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혜택이 분명히 존재하죠. 네. 존재하는데 이제 비거주자는
그런 혜택을 안 줘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거주자, 비거주자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재외교민들이 돈을 외국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 생계 유지하고 생존 유지할 정도면 여기 한국에다가 재산을 뭐 돌려놓는다, 투자해놓는다든지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여기다가 나중에 돌아올 걸 대비해가지고 또 이쪽으로 포트폴리오잖아. 자산 포트폴리오 개념에서 미국에다만 다 놔두고 싶지는 않죠. 그러니까 한국에다도 놔두고 싶지. 왜? 내 고향의 뿌리니까. 그러면 한국의 재산이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해놓으면 이자도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득이 창출되는 거예요. 내 영역에서. 네. 그리고 또 여기다가 뭐 주택 하나를 사가지고 임대를 줬다. 그러면 임료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그런 식으로 투자 활동을 하고 있으면은 재테크를 하면은 결국은 이쪽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득 발생한 거에 대해서 국가가 대한민국 국세청이 어떤 식으로 그거를 내가 세금으로 가지고 갈까라고 생각한 개념이 거주자 개념이다 이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네. 네. 그래서 내가 소득을 대한민국에서 어떤 소득을 창출하고 있지 않으면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 국세청이 신경도 안 써요. 세금을 거둘 것이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일부라도 소득을 창출하고 있으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액수가 좀 많이 크면 억대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데 내가 뭐 하려고 비거주자로 해주겠냐 이거예요. 될 수 있으면 거주자로 벌려야 할 것이고 재외국민 교민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세금 안 내야 되니까 나는 비거주자로 벌려야 할 것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에서 줄타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박왕이라고 들어봤죠. 선박. 그렇지 않아도 선박왕은 어떻게 됐나요? 선박왕은 그러니까 일본하고 어느 뭐 이제 회계법인에 자문을 받았대요. 자문을 받아가지고 어느 한 곳에 이상에서 183일 이상 있지 마라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중국에도 183일 안 있었고 일본에도 183일 안 있었고 한국에도 183일 안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비거주자다. 그러면은 이제 재판부 판사가 그랬대. 도대체 그러면 어디다 세금을 내봤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은 식으로 얕게 세금을 안 내게 해서 그런 식으로 작출을 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선박왕은 어떻게 정리됐냐 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한국에서 수입을 올렸어요. 수입을 올렸는데 그거를 연락사무소 형태로 한국에다 놔두고 본사는 저기 홍콩에다 놔뒀다고요. 홍콩은 어떻게 되냐면 역외 홍콩 밖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그 법인세 그 부분에서 세금에서도 상당한 뭐가 혜택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본사는 거기 홍콩에다 놔두고 한국은 연락사무소 형태로 놔둬 놓고 그러니까 나는 비거주자니까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놨다 이거죠. 그런데 돈은 한국에서 벌어. 그러니까 그 한국 국세청이 그걸 알고 성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세를 시켜버린 거, 몇천억을 과세시켜버리고 형사고발 시켜버린 거죠. 아, 그렇게 됐군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더 들어가면 해외 현지 법인의 직원들은 그러면 출장 가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공무원이 파견 나와가지고 외국에서 사는데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반기문 유해 총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 나올 때 자기는 한국에다가 세금 신고 안 해놓고는 내가 그 이쪽에다가 거주자니까 내 대통령 후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당사자들 세금으로 생각하면은 이 곰곰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부분을 그렇게 세금으로 깊이 생각 안 하니까 중요한 거는 한국에다가 뭐 재산을 투자한다든지 이러면은 제발 좀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라. 왜 그 재산을 몇 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전문가 상담을 두려워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전문가라고 찾아도 전문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가령 이렇게 전문가라고 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무사를 찾아갔지만 실제로 사무장이 일하는 경우가 거의 그런 많은 경우가 적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항상 그런 사람들한테 낚싯바늘 걸려가지고 의외로 세금으로 과세받고 또 고발까지 당해 형사 고발까지 당해가지고 벌금 못 내가지고
교도소 가고 노역장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사람을 믿기가 참 힘들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래도 항시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은 항시 그 법리니까 그 법리가 강한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찾아오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